저희 가게는 송전 오일시장에 있는 팥죽 전문점입니다. 저희는 팥죽 전문점이기 때문에 팥죽하고 바지락 칼국수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요. 여름철에는 콩물하고 팥빙수가 추가가 되죠. 팥죽 같은 경우는 푹 익힌 다음에 갈아서 이제 그 팥물을 사용하는 거고, 빙수 같은 경우는 그 익은 팥을 설탕을 넣고 졸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가죠. 콩에서 나오는 것들은 적은 양을 넣어도 너무 달잖아요. 속이 좀 달이기도 한다고 하는데, 여기는 이제 팥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들이다 보면 그렇게 달게 만들어 놓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맛있다고들 하고 이렇게 편하게 먹고 갑니다. 새알은 찹쌀하고 몹쌀하고 비율을 좀 맞춰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일일이 수작업을 해요. 또 팥죽 면은 저희들이 또 생면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또. 그래서 생면으로 계속 하죠. 이제 그 먹는 방법이 각자 달라요.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수저로 그냥 파서 전부 전체를 섞는 거고, 젊은 층들은 팥부터 떠먹고 상당히 다양합니다. 그게 반응이. 저희들은 이제 이걸 업으로 하면서 찾아주신 손님이 있다는 게 항상 감사하죠.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죠. 그리고 이제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이 들어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